자, 지금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는 대표님은 줍줍이 안 하시죠? 하셨는데, 줍줍이 아마 뭐 하나 가는 전략? 주가 조정 받았을 때그 말씀 주시는 것 같고, 장이 안 좋으면은 뭐 하나 가죠? 우리도 장안 좋을 때 우리 맨날 뭐 했어요? 맨날 아침 첫 번째 문자가 삼성전기 편입, 삼성전자 하이닉스 편입 가능합니다. 맨날. 근데 지금은 거래량 터트리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위로 막 세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셀트리온을 더 잡아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헬스케어를 셀트리온이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인 전략을 잡아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전략을 잡은 게참 애매하다. 금요일인데 꼬리 달리고 이런 부분들을 참 애매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아까의 기준에서 조금 전에 녹화해드린 기준에서 14만 원이 이탈되면은 2% 조정이니까 절반만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빵빵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래량을 빵빵 수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15만 원의 기준점에 목표 주가를 설정했는데 또 바로 밑에서 또 꺾여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자리는 요 위쪽으로 이제 거래 수반하고 올려놨기 때문에 예? 그죠? 14만 원 마지노선으로 보고 이제 여기까지 밀리면 이제 안 된다의 기준을 설정을 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범위의 가격을 일부 조정을 할까 아니면 14만 원을 유지할까 고민인데 14만 원이면은 이제 5% 이상의 조정이 된단 말이죠. 고점 대비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요? 주봉으로 아무리 이제 좋게 해석을 한다 해도 14만 원이면은 어디까지 밀리는지 한번 볼게요. 거의 이제 목표 라인까지, 단기 목표 라인까지는 왔는데, 14만 원이면 요 정도 꼬리? 다음 주? 일단은, 어차피 변동성 확대돼 있고, 장 중에 오늘도, 갭상승 이후에 눌림목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13만 7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 13만 9천 원을 넘길 때 따라 붙는 거는 뭐, 그거는 개별 성향에 따라서 당연한 그 기준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그렇다면은 3% 수준 정도로 잡겠습니다. 상향을 해서. 그래서 14만 5천 원도 명목 가격이지만, 14만 4천 원 정도? 그럼 3.5% 정도? 그 정도에서 3%까지 고점 대비 밀린다는 거는, 3.5%까지 밀린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돼, 고민을. 셀트리온은 또 산이 내려갑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우리 하오사님 엇박자인데 이제 그 기준을 예로 잡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잡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만 4천 원까지 밀려 내려오면은 셀트리온도 우리가 손절 범위를 잡아놓은 그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글쎄요 지금 내려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단기적인 수익을 예? 11만 3천 원, 뭐,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편입 기준이, 거기다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셀트리온 제약에서 11월 25일 날 상한가 잡아내, 셀트리온에서 당일날 15% 수익 내, 그 다음날 셀트리온 제약에서 또 수익 내,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 3천 원 잡아서 지금 뭐, 15만 원 수준까지 찍어 놨단 말이에요. 초단기간에, 며칠 만에. 결론은, 목표 주가는 기존의 월봉 기준에서의 16만 5천 원을 그대로 잡고, 16만 4천 5천 원을 그대로 잡고, 그리고, 오늘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으니, 누적 수익도 있고 하니, 3% 범위를 열어놓자. 그렇게 열어놔서, 일단, 뭐, 좀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셀트리온도 아 내가 편입하니까 밀려 이것보다는 얘가 지금 잘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터져 있는데 오래간만에 천만 주에 달하는 거래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가 꼬리가 달리면 단기 고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월봉 개배 목표 주가 16만 4천 원 하죠 뭐 16만 4천 원 그렇게 해서 요 기준점을 열어놓고 그리고 언제든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해 놓고 다만 이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이라 예? 조금 열어놓는 거는 열어놓자
그렇게 대처를 할게요. 그래서 14만 4천 원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녹화를 띄워놓으면 될것 같아요. 문자를 또 발송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자락이 오면 차익 실현 문자를 새로 낼지 그런 부분만 좀 고민을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안 내려오기를 바라죠. 뭐 3%씩 내려온다는 거는 그거는 뭐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안 내려오기를 바라면 되죠. 그렇게 되면 셀트리온도 당연히 셀트리온이 먼저 가고 난 다음에 헬스케어가 지금 쫓아온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루 기준에. 그럼 다시 또 셀트리온이 또 가면 되지. 아니 2% 남았어. 2% 걱정하지 말아요. 사상 최대치 고점 2% 남았는데 지금 장에 윤정도 맨날 욕하잖아. 셀트리온 이게 무슨 이 실적을 가지고 SK 하이닉스 실적을 넘봐? 시가총액을?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하이닉스 못 움직였으면은 셀트리온 삼형제가 하이닉스 시가총액 넘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시장이 가면 아니 LG화학은 솔직히 뭐 저평가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조금씩은 부담스러운 펀드멘탈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는 기준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는 기준점. 시장 자체에서의 화폐가치 훼손이란 말이에요. 옛날의 돈 가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불과 1년 전, 2년 전 화폐가치 대비해서 엄청나게 훼손이 돼 있다. 그거를 감안해야죠, 뭐. 우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거워하시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버거워하기보다는. 그래서 편입하고 1% 눌림목이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5분봉 기준에서도 뭐 얘도 다시 거래량 터트리고 들어올리면 얘도 또 따라붙었어요. 또 지금 25%까지인데 지금 가격에서는 많이 따라붙으면 이제 5에서 10% 되는 거죠. 그죠? 5에서 10%. 왜? 우리의 단가는 매우 낮잖아요. 무척이나 낮은 상태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가격은 그렇게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같이 동반적으로 차익실현 이쪽에서 기준 잡히면은 동반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우리가 더 비중이 높으니까 아까 이제 손절범위는 37만 2천 원 잡아드린 거, 2,500원인가요? 그렇게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똑같이 거래량 터뜨리고 다시 들어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헬스케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헬스케어 움직일 때 지금으로서는 뭐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은 맥락에서 들여다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쉽진 않아요. 쉽지 않은 그 기준점 범위를 좀 같이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줍줍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나가는 전략도 우리 충분히 하죠. 모아나가는 전략. 그렇게 해서 몇몇 종목에 오늘 바닥 인식 잡히는 공간에서의 편입 기준도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